안녕하세요, 목구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멋진 신차들이 쏟아지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공개된 기아차의 소형 SUV인 셀토스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제조사가 출시한 모든 소형 SUV 중에서 가장 멋진 급이 다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세그먼트를 넘어서는 상위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죠. 곧 출시가 되겠지만 니로나 스포티지의 팀킬이 될 정도로 멋진 디자인과 높은 경쟁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연목구름은 준대형 세단인 K7 페이스리프트의 소식과 함께 새롭게 탑재될 7가지 기술을 알려드렸죠. 현행 K7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멋진 외부 디자인을 포함한 실내 디자인의 높은 경쟁력은요, 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K7 페이스리프트는 다음 주에 완전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아차의 새로운 소형 SUV인 셀토스와 준대형 세단인 K7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차량을 보면 제조사가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선보이는 콘셉트와 일치하는 디자인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콘셉트카는 일종의 쇼카로 양산형 차량 디자인에 있어서 서로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실제 양산차로 출시된 차량을 보고 급 실망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인 대형 SUV인 기아차 텔룰라이드의 경우는요, 콘셉트와 양산차의 디자인은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공개된 기아차의 소형 SUV인 셀토스의 경우 물량 투입이 자유롭지 못한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요, 콘셉트와 실제 양산차 간의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디자인 기술력 수준이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출시되어서 대한민국 SUV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르노삼성 SM3죠. 인스파이어의 경쟁력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쿠페형 SUV 디자인,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죠. 마치 BMW X6나 벤츠의 GLE 쿠페를 보고 있는 것 같이 멋진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량들은 억대에 가까운 비용을 주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벤츠나 BMW는 좀 너무 먼 차량이죠. 하지만 새롭게 출시될 인스파이어는요, 3천만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인스파이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차량이 있다면 러시아에서 출시된 아카나죠. 아카나의 국내 버전이 바로 인스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카나는 QM3의 플랫폼에 롱휠 베이스로 연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M3 인스파이어는 C세그먼트 차량으로 현대차 뭐 투싼이나요, 쌍용 코란도 정도의 사이즈를 제공하는 크로스오버 SUV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완성차 제조사 중에서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단과 SUV가 결합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아카나의 디자인을 연막구름이 2등분했는데요. 먼저 아카나의 상부 디자인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르노삼성의 세단인 SM6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부 디자인을 분리해서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르노삼성의 중형 SUV인 QM6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쿠페형 SUV인 인스파이어는요, 세단과 SUV가 결합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을 이렇게 알고 보면요, 자동차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카나의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역동적인 측면부 디자인은 루프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이죠. SUV와 달리 쿠페처럼 이어지면서 바람을 마치 뚫고 지나간 것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SUV에서 좀 느꼈던 그 둔탁한 느낌이 아닌 미끈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후면부의 경우 SUV는 윈도우 창문과 트렁크의 어떤 기울기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하지만 아카나는 마치 쿠페형 세단과 같은 느낌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후면부 윈도우에서 SU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와이퍼가 없죠. 찾으셨습니까? 왜 없을까요? SUV의 경우 기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트렁크 부분에 와루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흙이나 먼지가 다시 리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 세단 차량은 외부의 흙이나 먼지가 리턴되지 않고요 그대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덕분에 세단 차량에서 와이퍼가 후면부에 제공되지 않죠. 이런 디자인 차이점 때문에 세단 후면에는 윈도우 와이퍼가 제공되지 않는데 SUV인 아카나에서도 후면부에 와이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SUV와 비슷해 보여도요. 알고 보면 상대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죠. 재밌지 않습니까? 지난 서울 모터쇼의 연못구름도 아카나를 보기 위해서 참석했었습니다. 아카나의 한국 버전인 인스파이어의 디자인은 아카나보다도 멋진 디자인으로 리뉴얼이 되었죠. 국내 소비자의 감성과 니즈를 맞추려는 르노 삼성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개된 아카나와 비교해보면요. 아카나의 제조사의 어떤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는 트윅스나 투온 또는 고급형 인스퍼레이션 버전을 적용한 것처럼 인스파이어가 아카나보다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쓴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후면부의 디자인도 좀 더 역동적인 디자인이 리뉴얼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두 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면부 브랜드 엠블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상의 르노와 폭풍 형상의 르노 삼성은 다이아몬드 형상의 르노 쪽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헤드램프 내부의 형상도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버전인 인스파이어는 새로운 디자인의 LED 라이트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두 번째 디자인 차이점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인데 XM3 인스파이어는 와이드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개 등이 위치한 에어커튼 쪽 디자인이 다른데요. 고성능 느낌의 화살표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마치 얌전한 고양이 느낌을 역동적인 호랑이처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참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또한 옐로우 색상의 포인트를 새롭게 삽입하면서 젊고 생기있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보면 밋밋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휠하우스 위에 BMW의 길즈와 같이 그런 가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신다면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휠베이스에 크롬 몰딩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XM3 인스파이어는 뒤로 갈수록 크롬 몰딩이 넓어지는 한편으로 역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도 있지 않고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후면부의 경우 엠블럼 외에도요. 레터링에서 차이가 있는데 최신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 엠블럼 하단에 레터링을 삽입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형인 XM3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는데요. 페이크 머플러 디자인을 한 번 더 위쪽에 강조했죠.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에도 옐로우 포인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아카나와 XM3 인스파이어는 연못구름이 디자인 어떤 취향으로 판단해 본다면 국내 쪽이 좀 더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XM3 인스파이어의 실내 공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아카나를 참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위 차량인 르노 삼성의 QM6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요. XM3가 좀 더 젊고 간결한 심플한 느낌을 받게 되죠. 중앙부에 AVN,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송풍구가 AVN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렇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운전자한테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AVN이 좀 위쪽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AVN 바로 아래쪽에 송풍구가 위치한 그런 디자인, 그런 구성을 좀 더 국내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죠. AVN 크기는 8인치로 국내 소형 SUV와 유사한 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어라운드 뷰가 적용된 점은 뭐 소형 SUV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버튼을 작동하는 방식이 독특한데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푸시 누르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람보르기니 등의 수입 스포츠카에서 제공되는 방식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원형 다이얼은 조작 방식도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요. 직관적이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의 디자인은 좀 역동적인 디자인과 좀 어울리지 않게 그저 무난한 디자인으로 특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EWD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AWD 사륜 모델이 제공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트 디자인은 좀 아쉽게 무난합니다. 좀 더 역동성이 강조된 패턴을 삽입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출시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르노 삼성의 감각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뭐 연못구름의 영상도 뭐 참고하시겠죠? XM3 인스파이어의 크기는 투싼 정도이며 동사의 QM6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실제 실내 공간은 쿠페형이다 보니, 낮은 쿠페형이죠. 투싼보다는 작고 니로 정도의 크기를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쿠페형 디자인 특성상 2열 헤드룸 공간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3인 또는 4인 가족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라면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룸이 낮은 경우 어린아이는 뭐 키가 낮은 안전 키가 낮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하지 않지만요. 성인은 머리가 상부에 천장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크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멋진 쿠페 차량을 구입하고 2열에 성인이 탑승하기 힘들어서 사실 주변에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출시가 된다면 연못구름이 먼저 헤드룸을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M3 인스파이어의 파워트레인은요, 1.3L 가솔린 터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엑스트론이 무단 변속기와 조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엔진은 3가지 출력을 제공하는데요. TC 115, 140, 160 각각 마력수를 나타내는데, 160마력의 26.5토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TC 160을 한국 시장에 출시해준다면 아주 뭐 파워풀하진 않지만 좀 더 여유로운 토크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디자인에 XM3와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르노 삼성에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XM3 인스파이어의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연못구름은요, 2020년도에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보급형 차량 가격에 역동적인 디자인의 쿠페형 SUV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간과 구동은 연못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XM3 인스파이어는 내년 이르면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정보가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